1번부터 한번 같이 한번 풀어봅시다. 자, 정연파 발진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증폭기죠? 자, 증폭기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요게 이렇게 들어가고 여기서 요게 이렇게 나오면은 자, 요 나온 거를 얘가 위상을 뒤집어서 다시 이렇게 만들어주면 다시 여기는 또 이렇게 나오겠지. 그치? 그래서 이제 요거를 또 여기다 넣으면은 뒤집어서 집어넣고 자, 그럼 여기서는 이제 계속 발진이 되는 거야. 되겠어요. 그래서 요 A베타는 1. 이걸 박하우전의 발진 조건이라고 얘기한다. 그 다음 위상은 0. 그러니까 이게 362지. 이게 300, 자, 300, 그,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되면은 이렇게 되면은 계속해서 발진이 될 수 있는 거를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면 1번 발진기 동작에는 입력 신호 필요 없어. 여기서 집어넣으면 증폭하고 그래서 이게 만약에 10이면 이거는 10분의 1이면은 다시 이게 이렇게 줄지. 넣고, 나오고, 넣고, 나오고, 이거. 1번 맞다. 2번. 페르프 이득이 정상 상태에서 1이 돼야 된다. 1이지. 3번. 페르프 이득이 시동 상태에서는 1보다 커야 된다. 처음에는 이렇게 돼야지 될 거예요. 왜냐하면 처음에는, 요게 작잖아. 작으니까 처음에만 요거를 처음에만 조금 더 이렇게 키워가지고 다시 이렇게 집어넣고 집어넣고 하면은 이렇게 성장이 될 거야.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게 시동이 되는 거야. 그리고 이거는 지속이 되는 거고 이거는 다시 감쇄가 되는 거지. 4번 페르프 이득의 위상 변이가 180이 아니라 몇 도 0도가 이렇게 되게 돼야 될 거다. 정답은 4번이다. 2번 다음 회로에 VI 신호가 인가되었을 때 출력 V0의 파형으로 오른 것은? 그래서 여기가 A, 여기는 마이너스 A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처음에는 요 플러스 A가 들어오면은 요거는 ON이 돼. 그렇지? ON이 되니까 여기는 단락이 되니까 여기는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서 여기는 플러스 A가 충전이 될 거다. 두 번째 마이너스 A가 들어오면 마이너스 A가 들어오면은
이거는 오프가 된다. 오프가 되고, 자, 오프가 돼요. 꺼지죠. 그러면은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그죠?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0. 그러니까 여기는 이런 모양이 나올 수밖에 없겠지. 다시 또 플러스 들어가면은 온 되고 충전하고, 그지? 이게 반복이야. 정답은 1번이다. 자, 그래서 이런 거를 뭐라 그러냐. 이런 거를 크램프 회로라 그러는 거야. 크램프 회로. 레벨만 바꿔주는 거야. 크램프 회로는 요 레벨이 EA지, EA? EA가 그대로 EA로 가는 거야. 이게 크램프 회로야. 그래서 초보가 이런 문제는 그냥 이것만 봐도 맞출 수가 있어. 이렇게 되면 내려가라. 그지? 요거 방향 내려가라. 이게 올라가면은 올라가는 거야. 그래서 요런 회로들은 내가 이론 강의하면서 여러분들이 아주 쉽게 할 수 있도록 얘기를 많이 했던 내용이죠. 이해 되겠어? 그래서 다이오드 스위칭부터 하고 콘덴서에 충전된 것 따지고 하면은 이 정도는 아주 쉽게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야. 근데 여러분들이 초보는 이제 아직 그런 것들이 안 되는 거죠. 회로 해석이. 탁 보면은 그냥 탁 맥히는 느낌이 들지.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많은 문제를 풀어봄으로써 해결할 수밖에 없어. 이론을 한다고 문제 푸는 건 아니야. 이론과 문제는 별개 영역이야. 어떤 학생이 질문하더라고. 저 이론 열심히 했는데 문제가 안 풀려요. 안 풀리지. 내가 얘기하는 핵심은 뭐냐면은 이론했다고 문제 푸는 거 아니야. 근데 여러분들은 문제를 풀어야 되는 사람들이니까 먼저 문제를 풀고 안 되는 부분을 이론 가서 보라고 내가 얘기를 하는 거야. 알겠어요? 이거 이해 안 되면은 가서 이론 보세요. 응? 오케이? 그래야지 비교의 있으면서 더 짧은 시간 내에 합격할 수 있어요. 이론 1년하고 문제 1년하고 2년 해야 돼요, 여러분들. 근데 누가 2년까지 공부하려고 그래. 다 보면은 1년 이내에 다 들어가고 싶지. 자, 오케이? 3번. 20kHz의 음성 신호를 8비트 양자화 및 보화를 거쳐 PCM으로 전송하고자 할 때 이 신호의 전송 속도는 PCM이니까 먼저 표본화하고 양자화 보호한다는 거는 다 안다. 이게 뭐냐? 샘플링 주기고 이게 뭐냐? 보화 비트 수지. 그러면은 FS 곱하기 N이 되는 거죠. TS분의 1이 FS지, 표본화 주파수지. 자, 표본화 주파수는 가장 높은 주파수 두 배에다가 이렇게 한다는 거를 여러분들은 배웠다. 그러면은 2 곱하기 20kHz 곱하기 8. 답은 이 문제도 제가 많이 여러분들한테 강의하면서 지도했던 문제입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지.